어느 한 나라에서 새로운 심장병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보면 심장의 개별적 핏줄 가지들을 하나씩 차단시켜 피 흐름을 중지시키고 다른 핏줄들에서는 혈액순환 활동이 진행되는 속에서 심장 수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 차단된 핏줄에 접붙이는 이식편을 연결해서 피순환을 다시 회복한다고 합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뇌수회로의 피 흐름은 전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 자기 나라의 기후에 맞는 좆자는 새로운 양 품종을 육종해서 우유 제품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는 우유 생산이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산 양을 기본으로 축산을 진행했는데 이것들은 폐가 약한 것으로 해서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의 태즈모니아에서 양을 기르고 있는 온화한 농민은 여러해째 골치는 연구 끝에 네덜란드산 양과 이스라엘산 양을 교배시켜 자기 나라의 기후 조건에 순응된 새로운 양 품종을 육종해냈는데 이 양은 튼튼할 뿐 아니라 모기를 적게 먹으며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나이지리아에서 제9차 전국 양싸움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양싸움 경기는 수세기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살고 있던 이슬람 교도들이 시작한 것인데 오늘에 와서는 이슬람 교도들뿐 아니라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경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큰 뿔과 발달된 근육을 가진 양들이 모여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광경은 참으로 볼만하다고 합니다. 경기에서 이를 뜰한 양은 종자양으로 선정되며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양의 주인에게는 해당한 상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이 경기는 나이지리아뿐 아니라 베닌과 꼬뚜디바르를 비롯해서 민접 나라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커에서 바다 거북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거북이 알을 상업적 목적에 이용하는 비복자들에 의해서 그 마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조건에서 이 나라에서는 거북이를 보호 증식할 목적으로 바다 거북이 보호구역을 설정해놓고 이 사업에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동원된 자원봉사자들은 해마다 보호구역에 있는 해변가에서 거북이 알들을 수집해서 깨운 다음 새끼 거북이들의 서식에 좋은 계절인 10월에 약 만 마리의 새끼 거북이들을 바닷가에 놓아준다고 합니다. 지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비법적인 사냥, 무질서한 개발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해서 아르헨티나에서 펭귄 새들의 마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해안에 수십만 마리의 펭귄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 지대의 풍경은 매우 이처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40만 쌍이었던 이 지대의 펭귄 새가 2006년도에 와서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국제 자연 및 천연자원연맹의 한 일꾼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펭귄 새가 사멸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 메이코에서 일명 걸어다니는 물고기로 알려진 악솔로틀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깃털과 같이 늘어진 살과 괴이한 미소를 짓는 듯한 삐죽거리는 입을 가진 이 악솔로틀은 수많은 신화와 전설에 나온다고 합니다. 한때 메이코의 호수들에는 수백만 마리의 악솔로트들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호수의 오염우려에서 그 마리수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명세에 올랐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최근 며칠째 계속 내린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 수는 49명으로 늘어났으며 약 13,000채의 살림집과 100여 개의 학교가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가 심한 하노이에서는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하남주에서는 15,000헥타리의 농경지가 모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들이 파괴되어서 교통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위성 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서 구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 지방의 제일 높은 기온은 14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11월 13일 목요일, 음력으로 10월 2월이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고기압과 북부지방으로 이동해오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도 정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영하 1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장윤지방으로서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 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 남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만민을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어버이시며 만민이 따르고 우러르는 은혜로운 태양이시다. 우리 수령님은 만민을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어버이시며 만민이 따르고 우러르는 은혜로운 태양이시다. 우리 민족의 건국 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다. 우리 민족의 건국 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다.